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어떤 거냐면 자살. 자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네,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치. 네, 자살하는 이제 프로테이즈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네, 좀 이 영상을 보고 자살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 올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부분 요즘에 세상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이가 어리든 뭐 많든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자살을 하는 내가 뉴스를 봤어. 아 그래요? 보시지 않았어요?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던가 아니면 목 매달아 죽던가 초등학생도 요즘에 그런 짓을 해. 그런 네. 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살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좋은 데 가기를 바래 뭐 이렇게 많이 속으로 빌어를 주잖아요. 네. 근데 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거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야. 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여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그 구천을 떠돈다 그러거든 우리 무쟁이들이 봤을 때는. 네. 근데 이 구천을 떠돌다가 있잖아. 어? 이 뭐라 그래야 돼?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힘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조울증이 심해서 죽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처음에 인사했을 때 그 귀문관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일반인이어도 자살한 영혼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절대 좋은 데는 못 가지. 무슨 얘긴지 알아? 그쵸. 그리고 이게 자살로 가시면 대부분 구천을 떠돌잖아요. 근데 이게 한 대 걸려서 한 대로 유전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아니면 자살을 했는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엄마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은 그 충격에 딸도 자살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연달아 끈달아 계속 가고 그런 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저승을 가지를 못하고 이제 왕래를 하면서 그 자살하는 그 영혼이 그런 기운에 사람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정말 큰 죄인 것 같아. 그래서 자살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뭐 바람 부는 듯 진짜 물결 치는 듯 이 힘든 시기를 또 겪고 지나가다 보면은 또 웃는 날도 있고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막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그 순간만 그 고비만 잘 넘긴다면 한 번에 더 기회도 있고 또 다른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나쁜 일로 인해서 또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소식이나.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그 자살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더. 아 요즘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살에 대해서 더 쉽게 생각을 하고 나도 진짜 다 놔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라던가 뭐 그런 거 있지. 근데 뭐 예를 들어 나도 내 주변에 그런 동생이 하나 있어. 정말 가슴으로 묻은 동생인데 오죽했으면 갔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나는 또 무속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꿈으로 오든 뭐 느낌으로 알든 그 혼령을 느끼니까 그렇게 좀 한 번씩 그러면 나는 엄청 좀 슬프고 속상하지. 그래서 나는 그 동생을 많이 빌어줬어. 선왕 가서도 이제 1년 됐어요. 5월 초하루 전날 이제 금음날 4월 금음날이 그 동생 1년 된 날이야. 그러니까 작년 5월 초하루 때 밤에 꿈을 꾸는데 누가 내 눈을 가리는 거야. 그러면서 목소리 여자야 젊은 여자가 나한테 이런다? 야 너한테 젊은 여자 와 있어 이래. 나는 이제 다음날 예약이 많으니까 아 오는 손님들 중에 젊은 여자 혼령이 하나 붙어서 올려나? 아침에 씻으면서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와가지고 초하루 이제 맞이를 하고 점을 보는데 문자가 온 거야. 뭐라고? 죽었다고. 근데 내가 그 동생을 내린 꽃 타는 날
그 공수를 줬었어요. 아. 자살할 것 같다고, 또 자살한다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니까 더 사람이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뭐 우리 점집에 오면 언제 들어도 따뜻한 뭐야? 물렸어. 점집에 오면 뭐 대부분 막 이제 힘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 뭐 자살 직전에 뭐 오는 사람들도 있어.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저 사실은 죽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 네. 그 마음도 알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도 알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하니까 나는 사람들이 그냥 좀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 일단,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자,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야. 그래서 절대 좋은 곳으로 못 가. 사람들은 그래 좋은 데로 가길 바래. 어?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너는 이제 편히 쉬어. 하는데 절대 편히 못 쉬어. 그거는 무조건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야. 어? 한 대 걸려서 한 대로 자살 자손이 또 나오든, 어? 아니면은 그냥 뭐 말 그대로 식구 중에 또 나오든, 어?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정말 위험한 거고,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위험한 거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위험한 거고, 어? 정말 모든 거를 다 놓고 편안하려고 간 건데 좋은 곳에 가지는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는 거는 내가 오갈 데도 없는 거야. 밥도 못 얻어먹고, 어? 그러면 죽어서는 끝이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힘들다고 피하면은 영원히 더 힘들어져.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를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네, 한 번쯤 점집에 가서 상담도 좀 해보고. 점집도 점집인데 이제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 큰 힘이 되겠지만, 또 그것도 이거는 뭐 무속하고 상관은 없는데, 뭐 힘들 때 대부분 사람들이 힘내 잘할 거야 이러는데, 힘들고 슬플 때는 좀 며칠 동안은 슬퍼해 주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힘든데 왜 어떻게 힘을 내냐? 안 그래? 슬픈데 어떻게 슬퍼하지 말라 그래? 어? 좀 며칠 펑펑 울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고 좀 가라앉듯이, 어? 그냥 내 속 얘기만 터놓을 수 있는 사람만 생긴다면은 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할 얘기가 없다면 이런 점집에 찾아와서 너 어디 뭐 한번 맞춰봐. 응? 나 이게 궁금해 저게 궁금해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 그냥 하소연하러 오는 거야. 내가 막말로 말해서 우리 용군 사장님이 손님으로 왔어. 속상한 일이 있어. 나한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용군 사장님 주변 사람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주변에 떠도는 얘기가 없고 구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러 오는 거야. 심리 상담하러. 정신과 기록 안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무속인들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신과 뭐 말 그대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점집에 방문해 주십시오. 홍보가 됐어.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